이렇게 왔다. 이것도 이거는 근데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? 근데 중요한 건 성원 씨가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아니 보세요. 이 다음 논란 잠깐 갔다가 와보세요. 한번 갔다가 와보십시오. 아?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세요. 이게 중2병 논란이랑 연장선인 거예요. 뭔데요? 이때 저걸 깨닫는 거예요. 자 같이 묶읍시다. 예, 묶어. 묶어요. 예, 묶어가지고 태연병 논란으로. 아이 그거 쓰겠다. 야, 이걸 묶는다고요? 사실 이성의 눈뜬 시기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? 그렇죠. 완전 딱이에요. 지금 딱 이 시기부터 성훈이의 노래가 더 맛있어졌습니다. 아 요즘에 또 달달한 노래 많이 불러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전화할 때 시작했죠. 네. 아니 여기서 오늘 공개적으로 한번 아예 공지부로 찍고 갑시다. 진짜. 네. 김태현 양 마음에 들어요?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. 동료로서 네. 적당한 선 있지 않습니까? 그게 뭐죠? 뭐가 있습니까? 아! 아! 뭐가 있습니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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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죠? 뭐가 있습니까? 아! 아! 좋습니다. 아 좋아요. 태연아 나중에 밥 한번 먹자. 예! 와! 그렇지! 어, 뭐? 들어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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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들어갔다 해! 혹시 지금 태연 양과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? 연락도 안 해요. 카톡을 했다가 씹힌 적 있습니까? 오 고민을 안 해요? 그때 한번 씹힌 적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어떡해. 아 어떡해. 그때 맘 상했다. 맘 상한 거예요 이거.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태연 양이 고백을 했습니다. 어떠실 겁니까? 저로의 기회입니다 이게. 어떻게 하실 겁니까? 꽉 잡아야 됩니다 지금. 받아주실 겁니까? 자 태연 양이 태연 양이 그렇죠. 새벽에 진짜. 카톡이 와서 성훈아 나 생각해봤는데 오빠. 아 성훈 오빠 죄송한데 목소리가 너무 굵직하거든요? 오빠, 나 생각해봤는데 나 오빠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뭐라고 보내실까요? 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지금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. 어? 아이 그래 좋을까? 되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날 좋아한다 이거만큼 도파민이 이게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뭐라고 답장을 뭐라고 할 거예요? 아 그럼 고맙다고 해야죠. 아니 고맙다고 아니라 고백을 했는데 고맙다고 합니까? 괜찮아요 그냥 편해. 이거는 방송에 안 쓸게요. 이거는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. 곤란하니까 어차피 이거 막 기사 나고 난리 나니까 방송에 안 쓸게요 진짜로. 어차피 방송 편집하면 돼요. 태연이가 사귀자면 사귀어야지. 태연이가 사귀자면 사귀어야지. 좋아하는 거 그래야죠. 야 잠깐 왜 지금 오세요 제 김 기자님 뭐라고요? 바로 기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기사 써주세요. 야야 벌써 기사 떴다. 특종 떴다. 특종. 아 이건 어때? 아니 저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. 아니 안 받겠습니다. 아니. 그게 무슨 아니 본인, 형이 본인. 있어요. 자 이상입니다. 네 어쨌든 뭐 되게 좋게 마무리가 됐네요. 예? 네, 잘 마무리 됐습니다.